이번 페이지에서 논리 데이터 모델 설계라는 부분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인 시스템 개발 절차라고 한다면 전략 수립, 분석, 설계, 개발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 속에서 데이터 모델링, 그리고 물리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논리 데이터 모델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축을 할 것인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먼저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 중심으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한 문서화하는 기법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정확한 정의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 그리고 문서화하는 기법이 바로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정보 요구의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앞서 여기서 뭘 한다고 했죠? 문서화를 한다고 했죠? 정보에 대한 문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고 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소프트웨어와 유지보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 중심 분석을 통해 업무 흐름을 파악하기 용이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고, 그리고 데이터의 공유, 중복 제거,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다. 라는 점. 이것이 바로 특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모델링 절차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하단에 개념 모델링, 논리 모델링, 그리고 물리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나와 있죠. 이 절차 정도는 우리는 알아두셔야 해요. 왜냐면 전통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개, 논, 물이라고 외워주시고 이것들의 완성품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시죠. 그럼 개념 데이터 모델링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논리 데이터 모델이 기초가 된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논리 데이터의 모델링에서 모든 업무의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모델링한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이 정규화라는 거는 아마 뒤에서 한번 다루겠지만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각각의 역할에 맞게 쪼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결성,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정규화의 역할이다. 물리 데이터 모델링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한 물리 구조를 변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DBMS에 적합한 성능을 조정하고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인덱스를 추가하고 테이블 스페이스를 조정하고 인덱스 스페이스를 조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게 데이터 모델링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논리 데이터는 엔티티와 어트리뷰트들의 관계, 릴레이션의 구조적으로 정의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이해의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의 보조적 자료다. 그리고 논리적 모델링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이다라는 겁니다.
정교화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정교화란 중복성을 최소화, 정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구조의 안정성 및 무결성 유지다.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 무결성 유지가 정교화의 가장 키포인트의 역할을 할수 있다. 정교화 수준에 따른 장단점을 봤을 때 장점은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어떤 데이터 구축? 유연한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데이터의 확장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으로는 물리적 접근성이 복잡해지고 길이가 짧은 데이터 생성으로 과도한 조인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정교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혹은 역정교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정도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작성 기법에는 뭐 엔티티를 배열한다. 그리고 중심에 배열된 엔티티와의 관계를 가진 엔티티를 가까이 배열한다. 그리고 관계에 있는 엔티티끼리 그룹핑한다라는 정도의 개념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